시왕고련 시급 평양성 당종가우리말 평양기국동사 제암록수 동남천열이 비평양지구야 원사지리지 시방라야 굿바이 대륙사관. 기본적으로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역사를 연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빠짐없이 존경합니다. 민족사학에서 대륙사관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민족사학의 대륙사관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이 역사 터전을 한반도와 만주를 아울러 진하의 동북부 산동성 주변으로 보고 있는 사관이에요. 이것은 우리 땅에서 발견되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등등등의 유적과 유물들로도 정확하게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이 진화대륙의 남부에 중남부에 한반도 3국이 모두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신라가 이 대륙에서 재난을 피해서 들어온 작은 땅에 불과하고 요 백제지역은 한반도의 백제지역이 백제의 22담로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관이에요. 대륙 중남부에 포진해 있던 한민족 국가들인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당나라에 망하거나 혹은 자연재해를 못 이겨서 그러니까 다 한반도로 다 들어오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화 대륙에는 한반도에 있는 지명들과 똑같은 지명들이 지금 있는 거고 신라의 유적과 백제의 강이라든가 고구려의 유적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고 왕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묘가 발견되기도 하고 삼국이 진화 중남부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삼국을 이어받은 고려, 조선 역시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남부 대륙 사관자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최근에 흥행한 파묘 같은 영화처럼 SF나 오컬트 같은 거를 재미로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으나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은 관련한 문헌과 유적, 유물이 부재하고 남은 건 그런 거를 이미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집과 편견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1, 2주 동안은 여러분께 직접 책이나 문헌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검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남부 대륙 사관자들의 이 자신감은 사실 이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습니다. 90년대에 박창범 천문학자가 우리 사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천문 관측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한 내용이 담긴 이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라는 책인데요. 책은 박창범 박사가 썼고 출간되자마자 정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킨 이 책의 내용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서들인 단군세기와 삼국사기 등에서 전하고 있는 이 일식같은 천문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식민사학자들이 저 사서들을 마치 위서처럼 여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 저 사서들에 실린 천문기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전면 거짓이라고? 그러면 그 기록들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천문학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저 단군세기 같은 사서들을 자꾸 위서라고만 하는데 정말로 저 사서들이 위서인지 진서인지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천문학자인 나에게는 있다 이겁니다. 저 사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천문현상들이 실제로 그때 정말로 일어난 천문현상이라면 저 사서들은 진짜를 기록해 놓은 진서가 아니겠느냐. 여기서 시작된 것이 박창범 천문기록 검증입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가지고 대낮에도 세상이 밤처럼 되어버리는 이 기이한 현상인 개기일식, 정말 수십 년이나 수백 년에 한 번쯤이나 보일 법한 이 모든 다양한 천문현상 같은 것들이 우리 사서들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제로 그 시기에 정말 일어났다고 검증이 되면 이 사서들은 진서다 이겁니다. 누차 이미 지나간 천문현상은 우리가 왜곡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적혀 있는 것을 검증하는 거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쓰인 것을 오늘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니까 외국이 절대 개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년 전에 훤한 대낮이었어요. 근데 그 대낮에 밤이 되는 현상을 겪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분명히 대낮이었고 여러분은 해변가에서 콜라 같은 설탕물이나 손에 들고 미녀들 뒷모습이나 보면서 탐닉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싹 어두워지더니 미녀들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대낮이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기라도 하려는 건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늘을 딱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태양이 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밤이 된 거예요. 달이 태양을 가렸으니까. 이게 바로 일식 현상이에요. 반만 가릴 수도 있고 완전히 태양을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면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토탈 이클립스, 완전 일식, 전체 일식이라고도 할 겁니다. 밤에도 물론 이런 일식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낮에는 해가 떠 있는데 달이 그 해를 가리면은 낮에 밤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해변가에서 개기일식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벗어나서 미국 하와이 해변가에서 여자들이나 희롱하고 있는 놈이 한국에 있는 여러분이 보신 일식과 똑같은 일식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일식의 모습이, 형태가 사람 개개인에게 보이는 그 모습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일식을 관측했다고 역사 기록에 써놨으면 그 써놓은 천문 기록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어느 지역에서 보였던 천문 현상인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일식 기록을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일식이 그때 그 장소에서 일어났다면은 그 일식 관측지에 실제로 그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식민사학자들이 위서로 몰고 있는 우리 사서들을 진서라고 딱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진서라고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사서들을 함부로 뭐 위서다 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기해서 그 일식을 본 경험을 갖다가 여러분 일기장에 써놨는데 이렇게 5년이 딱 흐른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식 내용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살면서 정말 한 번도 못 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 현상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탓에 낮에 태양이 다 가려지니까 이게 지구에 혹시 무슨 종말이라도 올라나? 이런 소리까지 나돌게 될 정도로 정말 신비롭고 드물고 정말 괴기한 현상이기 때문에 안 본 사람들이 이걸 믿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식을 포함한 여러 신비로운 천문현상들이 실제로 그 시기에 정말로 있었는지 프로그램을 돌려보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라도 이 상황과 개념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셔야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천문학 연구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제로 일기장에 써진 그날에 그 일식 현상이 일어났는지 값을 딱 입력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결과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일식을 봤다고 아프리카에서 써놓으셨는데 실제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그때 일식이 있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진짜 그때 아프리카에 계셨던 거예요. 곧 그 당시에 여러분은 아프리카 사람이거나 적어도 아프리카를 여행 중이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 시기에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있었다 이 뜻입니다. 거기서 본 게 맞다. 만약 그 일식을 봤다고 적을 때가 유럽에 있었을 때 미국, 진화,
또는 일본이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실제로 그 기록을 쓸 때 그 나라들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그때 각각 그 나라들에 서서 그 천문 기록을 쓴 게 맞기 때문에 그때 그 나라에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된 거라고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개기일식이 보이지 않아야 할 곳에서 개기일식을 봤다고 기록해 놓으면은 바로 그냥 일로 와. 새끼 또 굴하셨어. 바로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일식이 보이는 사이즈와 보이는 형태가 관측을 어디에 서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에서 보고 썼으면서 미국에서 보고 썼다고 써버리면은 거짓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시간을 돌려서 고대 시기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으로 검증을 해봤더니 실제로 저 위에 바이칼 호수에서 관측했다고 나오면은 그럼 거기가 그 나라 사람의 영역인 겁니다. 고대 백제의 천문 관측 기록이 여러분이 잘 가시는 한강에서 관측됐던 것으로 나왔다. 그럼 고대 백제가 한강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가 경주에서 천문 관측했다고 나왔다. 그러면은 신라는 경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신라가 저 진하 대륙 양자강 일대에서 일식을 봤다는 기록이 있는데 검증 결과 실제로도 그렇게 검증이 된다고 나오면 그러면 우선은 양자강 일대가 신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이니까요. 게임의 룰을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걸 검증한 것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입니다. 그 책에서 서론을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입증해주고 있는 천문기록 검증 사례가 바로 단군색이라는 우리 사서에서 말하고 있는 무진오십년 오성취록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시대인 무진오십년에 서기 전 1733년이에요. 그때 수성과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취, 모을 취자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섯 개의 별이 하나로 모였어요. 어디로? 루라는 별자리. 이 루라고 하는 별자리에 일렬로 줄을 섰다는 뜻이에요. 오성이 취루했다. 오성이 루에 모였다는 뜻이에요. 이 루는 동양 별자리 28수의 한자리라는 뜻이고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긴 우주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진 50년 오성취루라는 것은 무진 50년인 서기 전 1733년에 지구 주변에 있는 다섯 개의 행성들이 일렬로 모이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 게 단군세기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박창범 팀이 수천 번을 돌려보니까 아 실제로 그 결과값에 완전히 수렴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사실로 검증이 된 겁니다. 짧게는 20년부터 길게는 수백 년에 한 번이나 있을 법한 그 오성이 결집한 천문현상이 실제로 딱 1년의 오차를 두고 거의 정확하게 서기 전 1733년에 수렴하도록 일어났다고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당시 그 역사학자들에게는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 엄청나게 신선하고 신비로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단군 시대가 신화라고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단군을 갖다가 뭐 곰이 어쩌고 뭐 마늘 먹고 이렇게 배운 한국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단군 시대라는 게 분명히 실존한 것은 물론 그때 천문학까지 고도로 발달해서 관측을 하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화라고 믿고 있던 단군 시대에 천문학을 관측하고 있었다는 이 기록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 입증이 된 거라고요. 일단 첫째로도 둘째로도 셋째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단군 시대가 신화가 아니라 실존했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서 언급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공식화해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문 기록들을 보면은 이 삼국사기에 들어있는 수십 개의 천문 기록을 또 연구했는데요. 고려 때 관찰한 이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들을 가지고 수천 번씩 천문학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들의 평균 식분도 값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책이에요. 고구려의 국경이 지금보다 더 넓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흔하게 있어 왔단 말이에요.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 역시 외국이나 진화, 중동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도 정사인 뭐 여러 나라의 정사 사료들에 이미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의 천문 관측지가 먼 곳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고구려의 영역은 국경 개념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던 그 고대 때 어지간해서는 특히 만주 북쪽으로 어디로든 그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충분히 드넓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백제 영역은 우리가 대륙이나 외까지 진출하고 있었다는 점은 대충은 좀 알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이렇게 더 광활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백제의 천문관측 기록 평균 식분도가 요서 일대에서도 나오는 것 역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학교 교과서로 배우신 분들만 놀라는 거예요. 삼국사기 온조왕조 13년에도 백제의 동쪽에 낭랑이 있다고 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고 했어요. 또 문헌비고에는 월나라 구천의 고도를 둘러싼 수천리가 백제의 땅이라 했습니다. 또한 그 위로 금주, 의주, 애훈 같은 산동지역 주변이 모두 다 백제의 영토였다고 만주월류고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진화 정사들에서도 요하지대를 두고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경쟁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창범이 검증했던 신라의 천문기록이 초기 신라 때와 후기 신라의 관측지가 너무나도 다른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보시면은 이 전기 신라 때는 진화 남부, 남중부 양자강 일대에서 천문을 관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죠. 후기 신라 때로 보면은 한반도 남부 경주 부근에서 천문 기록을 관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떤 의미로 보시겠습니까? 과학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은 과학의 편에 서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편에 서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문 관측 기록이 사실로 검증된 대로 그래도 거기에다 착안을 해서 실제로 양자강 일대에 신라와 관련한 고대의 문헌적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신라가 초기에 양자강 일대에서 국가를 운영했던 실제 고고학적 흔적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군세기 오성추류 등의 검증을 볼 때 박창범의 검증은 굉장히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창범이 검증한 결과로서 전기 신라가 양자강 일대에 있었다고 나온다고 하면은 그 기록 자체는 우선은 맞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창범이 검증했던 그 삼국사기 기록 자체는 맞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박창범은 천문학자세요. 사서에 쓰여 있는 천문 기록을 빼다가 그 천문 프로그램에다가 수천 번을 돌려봤는데 실제로 그 사서의 기록들처럼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그대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박창범은 사서에 쓰여있는 천문 기록 자체를 입증한 학자입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쓰인 기록 자체는 그 사실에 부합하게 나온다는 것을 검증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글자 기록 자체가 맞다는 것을 입증이 됐는데 그 역사 검증 영역에서는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신라가 초기에 양자강에 있었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그거 하나로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신비롭고 놀라운 검증 결과 앞에서 박창범은 장마에 따른 홍수 주기를 가지고 또 고민을 했어요. 장마는 해마다 남부에서부터 이렇게 딱 북상한다고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잖아요. 어디서부터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 남부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따라서 우리는 첫 장마가 왔다는 소식을 제주도나 남도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뉴스로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남부에 있는 국가들부터 장마를 맞고 그에 따라 홍수를 우리도 맞게 된다는 거죠. 시간차에 따라서. 박창범의 검증 결과 초기 신라는 양자강 일대에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신라가 초기에는 양자강 일대에 있었으면은 한반도에 있는 백제와 고구려보다도 장마와 홍수를 더 빨리 겪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반도와 만주에 있는 고구려 백제보다 초기 신라는 대륙의 양자강 일대에 있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서남쪽에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양자강 신라가 먼저 장마를 겪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홍수를 겪게 되는 거예요. 장마가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박창범이 한 50년에서 100년 동안 동부가 여러 관측소에서 측정했던 강수량 자료를 분석해 봅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느 지역부터 장마가 진행되고 홍수가 일어난 것인가. 결과를 보니까 진하 중남부 양자강에 있었다는 그 전기신라가 장마를 맞이한 기간이 음력에서 4월에서 5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강 일대에서 맞이하는 장마기간이 4월에서 5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로 왔다는 후기신라의 강수량을 그 기록을 보니까 음력 5월에서 8월 사이로 나왔어요. 정확히 현재 한반도 경주 부근에서 지금 장마를 맞이하고 있는 기간이 5월에서 8월 사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신라 전기에 측정된 천문 기록을 보면 신라가 양자강 부근에 있었다고 나오고 딱 그 시기 신라의 장마 기록도 정확히 그 양자강 일대에서 일어났다는 그 4, 5월의 장마 기간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초기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고 하는 천문 기록과 똑같이 신라가 장마도 양자강 일대에서 맞는 시기와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기 신라가 양자강 일대에 있다. 그리고 신라 말기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북 경주 부근에서 천문 기록 이 관측이 됐고 장마 기록도 딱 한반도 남부에서 맞이하는 기록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후기 신라가 한반도 남부에서 천문 관측을 하고 있었으며 그 일대에서 장마를 맞이하는 시간도 그 천문 관측 위치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박창범이 기록을 정리한 것에 따르면 초기 신라는 양자강에서 천문 관측을 하고 장마를 맞이하고 있었고 후기 신라는 한반도 남부에서 천문 관측을 하고 장마도 맞이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게 있습니다. 초기 신라를 강성대국으로 착각할 수 있는 어떤 문헌과 유적, 유물도 없다는 겁니다. 초기 신라는 매우 유약한 국가라는 겁니다. 백제의 속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백제가 신라애들을 데리고 같이 외국의 조공무역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면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왜라는 존재에 시달려서 고구려의 지원을 요청해서 고구려가 도와준 것을 말해주는 호우명 그릇이라는 것은 한반도 남부인 경주고분에서 발견된 유물입니다. 고구려가 신라를 돕기 위해서 양자강으로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4세기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은 백제는 외와 대륙을 경영할 만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제국이며
요하 일대에서 발원한 요하 문명의 후예이자 적통입니다. 그런데 백제가 대제국이라는 말이 남부 대륙 사관자들의 말처럼 진하 대륙 남부를 뭐 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나 요서 일대가 백제의 담로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서와 그 밑으로 산동지역 그리고 그 아랫지방과 더불어 외국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와 요서가 담로가 아니고 그곳이 중심이며 대륙과 외지역이 백제의 담로들이에요. 거꾸로 5세기 전성기를 맞은 고구려 역시 백제와 치열하게 경쟁했고 요하 일대를 다물한 요하 문명의 후예이자 적통입니다. 그 대제국 사이에 낀 초기 신라는 한반도 남부에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빠진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로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망하게 하고 통일한 것이 신라예요. 신라가 체계적인 중앙집권국가가 되는 것은 약 6세기에 와서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신라는 천문관측 기록이 없고 4월에서 5월에 장마를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라는 결코 양자강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고려의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신라 중심주의자입니다. 김부식은 요서로 올라가자는 묘청 같은 다물 세력들을 제거하고 왕도 어쩔 수 없을 정도의 고려 최고 권력자가 된 자입니다. 이런 김부식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개혁파를 정리해버린 자신의 행동과 방향성에 대해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를 중시하였었고 고구려와 백제의 찬란했던 그 대륙을 포괄한 역사를 아주 소략하여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은 4, 5세기를 호령했던 백제, 고구려에게 자신들, 그러니까 신라가 괴롭힘당하고 비굴했던 역사를 지워야 했습니다. 이미 유명한 고구려와 백제 역사를 크게 왜곡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미 다 외국 정서에도 다 써 있는 거니까. 신라를 이 고구려와 백제와 비슷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를 그 나라들과 비슷하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만 할 텐데 그 신라의 기록이나 유적, 유물은 또 없네. 그래서 초기 신라부터 체계적인 중앙집권국가였던 것처럼 저 먼 양자강 일대에서 천문기록을 해왔던 것처럼 썼고 똑같이 장마기록도 그렇게 썼습니다. 김부식은 반드시 신라가 국가 초기부터 고구려 백제와 비슷하게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민족 통일을 해버린 신라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고 그에 따라 후삼국 시대를 똑같이 맞이했을 정도였던 데다가 고려로 겨우 다시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역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신라는 반드시 포장이 되어야만이 외세를 끌어들여 통일한 신라로서의 최소한의 면이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난 역사들은 사실 김부식에게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부식 같은 이런 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요하로 올라가 버리자고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묘청 같은 사람들은 다물주의자들입니다. 묘청은 한반도 북부로 올라가자고 한 것이 아니고 요하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즉 100% 고구려가 되자고 한 겁니다. 다물주의자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물은 옛 땅을 수복하고 최전방 국민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이며 필요시 영토를 더 확장할 것, 안주하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역사를 쓸 것이며 당장 요하로 올라가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바로 이런 주의와 사상이 다물주의입니다. 이 다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고구려나 백제 사람들과 이 묘청 같은 고려의 다물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천년 전에 개혁파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하를 찾고 그곳에서 국사를 이렇게 간다.
이것이 바로 탐을주의자입니다. 한반도 북부를 찾는다가 아닙니다. 요하를 찾는다입니다. 그 다물주의자, 다른 말로 하면 개혁파이던 묘청을 제압하고 사실상 왕도 어쩌지를 못했던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된 김부식은 이 묘청 같은 사람들의 사상 같은 것을 전면 부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죠.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한민족 국가들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신라고, 후삼국을 지나 또 신라 사람이 저토록 설치는 것에 대한 여론도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신라가 전기부터 후기까지 위대한 고구려와 백제에 밀리지 않았던 국가로 포장할 필요가 있었어요. 따라서 삼국사기를 신라를 제외한 나머지 고구려 백제의 역사는 소략해서 썼고 신라를 과하게 적었으며 상대 신라, 그러니까 초기 신라를 빈약하게 보이도록 기술하지 않고 고구려와 고구려만큼 이 대단한 나라처럼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와 같이 신라도 일식기록이 있었다라고 포장을 한 겁니다. 김부식이 아마도 천문학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이지만 이거 하나는 알았을 겁니다. 백제나 고구려 일식기록과 같은 기록을 써버리면은 신라의 국토 영역이 고구려 백제와 같은 곳에서 같이 있었던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부식이 천문학을 모르는데 델타 T 뭐죠 이런 거 모르는데 아무렇게나 값을 넣어가지고 써버리면은 나중에 보면 이 전기신라가 유럽에 가 있기도 하고 미국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적으려면은 예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공신력 있는 사서 중에 하나인 자치통감에 있는 천문기록 같은 것을 베껴가지고 전기신라 역사칸에다가 적어 넣었기에 오늘날의 역사 해석에 이렇게 다소 혼란이 발생한 거예요. 신라 전기의 왜곡된 천문기록과 장마기록은 전기신라를 고구려 백제와 동일하게 빛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역사 왜곡 프로젝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문제가 끼잖아요. 같은 나라 속에 있는 역사, 동일한 역사라도 끊임없이 왜곡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삽니다. 뭐 5.18을 가지고 북한군이 끼어 있다는 등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정치적으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부식이 처한 상황도 바로 그랬던 겁니다.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해에 같은 달에 백제에서는 가뭄이 들고 신라에서는 홍수가 난다. 한반도에 같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초기 신라가 양자강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장마를 맞아서 홍수가 났었고 신라가 장마를 맞고 있을 그때 백제는 아직 장마가 오지 않은 가뭄철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한반도에 있었고 신라는 대륙 양자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가 같이 있었으면은 한쪽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안 되잖아요. 장마 그 전선이 한반도의 이 넓이보다 훨씬 넓으니까 같이 장마가 와야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라 초기 천문기록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박창범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김부식을 의심하는 거예요. 박창범은 정확하게 검증을 해낸 거고 그거를 썼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기가. 그런데 이 남부 대륙 사관자들은 백제도 대륙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신라는 대륙 양자강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백제는 또 저기 한반도 남부로 밀어넣고 아직 장마를 맞지 않은 그 백제로 만들어버렸어요. 백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대륙에 신라랑 같이 있었다면은
신라가 장마를 맞는 시기에 백제도 같이 맞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대륙에 있었다면서요. 근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백제를 또 저기 한반도에다가 밀어놔 버렸어요. 한반도에 백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기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대륙 남부 대륙 사관자들은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논리들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볼 수 있는 거예요. 박창범 박사 역시 책에 이러한 고견을 보탰습니다. 기상자료를 추가로 연구해서 관측지를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신라와 백제의 최적 일식 관측지가 한반도 내에 있지 않고 중국 내륙 동부에 위치하는 이유는 나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의문마저 풀자면 앞으로 자연현상뿐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도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에게 넘겨드릴 몫이다. 나는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객관적 사실만을 찾아서 보여주고자 한다. 일식 관측지가 그 나라의 강역일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서에 기록된 최적 일식 관측지가 그 나라의 위치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단지 이 경우에는 그 사서에 그러한 사료가 담겨지게 된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다. 박창범은 천문학자로서 삼국사기 등에 쓰여있는 천문기록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검증해낸 사람이지 그것을 가지고 신라전기에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고 고고학과 역사학으로까지 증명한 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저는 박창범이 검증한 천문기록이 신라가 진하 양자강 일대에서 관측했다는 것이 그걸로 검증된 것이 그렇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 사람이 실제로 그때 양자강 일대에서 하늘을 보고 천문 기록을 썼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록에 대한 검증 자체는 맞되 신라 사람이 그렇다고 거기서 그때 관측하고 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박창범은 이 책에다가 전기 신라 천문 기록을 김부식 같은 사람들이 진화 사설을 베꼈다고 적지는 않았어요. 박창범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박창범은 사서에 적힌 그 기록들을 그 자체를 충실하게 검증했고 그 결과를 이 책으로 냈을 뿐이에요. 다만 일본인 학자가 이 삼국의 천체 기록들을 전면 부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박창범이 삼국의 천체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천문 기록은 단 35%만 신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천문 기록 검증이 100% 맞는 게 아닐 수 있으며 자연현상 등등과 같은 것들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창범이 고려 김부식이 외국 기록을 베꼈다는 말을 하지 않고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국의 천문 기록은 정확한 편이라는 점만을 강하게 설파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삼국의 천체 기록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그 부분에서 남부 대륙 사관자들이 마치 양자강에 있었다는 그 천문 관측 기록들까지 전부 다 통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김부식이 베낀 기록 자체로 보면 초기 신라 기록이 양자강에 있는 게 맞다고 한 것을 가지고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초기 신라가 양자강에 있는 게 확실하다. 이것이 바로 과학으로 검증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해프닝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의 주장을 계속 보게 되면은 어쨌든 후기 신라는 한반도 남부에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 남부 경주 쪽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신라는 반드시 양자강에서 한반도 남부로 와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사를 반드시 와야 해요. 그래서 그 국가를 양자강에서 한반도 남부로 완전히 통으로 옮겨서 굳이 한반도 남부의 작은 지대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글쎄 그 양자강에서 한반도 남부가 어디 있는지 알까 그 당시에? 모르겠어. 전기신라는 양자강에 있었지만은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현상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가지고 한반도 남부로 오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자강에서 이 지진이나 해일이 이 영화 무슨 2012년 이 2010이라는 영화 수준으로 일어나기라도 했나 보죠. 그 사람들 생각에. 그러면 역사 기록이 있어야 돼요. 고고학적 기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역시 그런 기록은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신라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대륙 남중부가 영화 2012처럼 대재앙이 일어나서 그 일대에 아무 나라도 없게 되거나 아무 유적지도 없게 되거나 유물이 전혀 없게 되거나 그런 식의 재앙으로 파괴된 유적지가 남아있거나 등등등등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륙 남부에서는 대륙 남부 그들만의 역사가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신라를 양자강에 일단 놨으니까 한반도로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무리하게 개인의 소설을 설파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양자강에서 한반도 남부로 와야 할 정도의 재난이라면은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동네를 완전히 떴다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 비행기나 기차도 없는데 피신을 할 수나 있을지부터 의문이에요. 그 정도 재앙 때문에 그렇게 도망올 정도면. 소설들 써보셨어요? 소설도 그렇게는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고 한다는 애가 원래 구독자가 한 2만 명 정도 될 때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마치 무슨 한국사의 미스터리 마냥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문제도 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남부 사관자들이 딱 와가지고 용기를 막 북돋아주잖아요. 애국자세요, 더하세요, 더하세요 하니까 마치 그 남부 사관이, 대륙 남부 사관이 유일무이한 정확한 역사고 여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식민사학자들처럼 몰아버리게 된 거예요. 신독이라는 말처럼 혼자 있을 때를 삼가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함부로 하면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결국 행동이 돼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말게 돼요. 결국 혼자 있을 때 삼가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함이기도 해요.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정신줄을 놓지 말고 구독자들께 예의를 갖춰야 해요. 예의를 갖춘다는 건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똑바로 확인하고 말이 되는 추정을 설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보충해야 하고 내가 말한 것이 틀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사과하며 실제 올바른 것은 이것이 이것이었다.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고려의 이 정치적인 이유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묘청 등의 개혁파, 즉 다물 사관자들을 제압한 김부식은 사실상 왕도 그를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 권력자가
본인이 했던 일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맥락, 정치적인 상황, 인간적으로 그가 처한 상황을 반드시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합리화하고 살아가고 자신이 공격했던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나 보는 눈이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 세가 큰 정치인일수록 절대로 변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김부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삼국사기를 쓰기 위해 호롱불을 켜고 붓을 들었는지 충분히 추정하고 남음입니다. 삼국사기는 관찬사서임에도 이 김부식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지휘하에 작은 것은 크게 하고 큰 것을 작게 하고 필요한 것은 쓰고 쓰기 싫은 것은 또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혀졌을 삼국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록을 포함하여 한국사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납니다. 감추고 작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삼국사기 천문 기록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들도 꽤 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특수한 개기일식 같은 현상을 자치통감이나 진서천문지 같은 진화사서에는 적혀있는데 삼국사기에 적혀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273년 5월 4일 개기일식 기록입니다. 이날 이 개기일식은 진하 중북부를 지나고 한반도를 지나서 일본까지 지나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달이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일식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은 모두 컴컴한 밤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정도면 완전한 개기일식입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을 보고 진화인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사년 273년 진나라 세조 무황제 사마염 태시 9년이고 오주 손호 봉황 2년이다. 여름 4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자치통감. 세상에 혹시 커다란 재앙이라도 당장 닥칠 것 같은 이 신비롭고도 두려울 법한 천문현상이 진하 대륙을 지나서 한반도와 일본까지 거쳐갔기 때문에 진하와 한반도, 일본에 살고 있던 누구든지 이걸 다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이 진화사서들에만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서천문지나 자치통감에는 이 273년의 개기일식 기록이 적혀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정작 이런 일식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데다 실제로는 발생하지도 않은 일식을 넣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블로거의 의견도 저와 마찬가지로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 필요에 따라서 진화사서 기록을 인용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식 기록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충분히 적절하게 인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일식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창범 박사가 검증한 결과 우리 천문 기록이 진화사서를 베꼈다기에는 천문 관측 위치가 진화사서에 적힌 거랑 전혀 다른 데다 실현율이 무려 80%에서 89%이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실린 천문 관측 기록은 대체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고 하는 그 삼국사기 천문 기록은 김부식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충분히 진화사서를 베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쓴 전기신라의 천문기록이 신뢰도가 그렇게 몇 프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맹종적으로 아무튼 박창범 천문관측기록을 검증한 결과 양자강에 신라가 있다고 실제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 기록 자체가 베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 자체를 검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양자강 일대에서 천문 관측을 했던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라가 실제로
거기에서 관측을 하고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록은 방구석에서 김부식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상대신라 기록에 갖다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삼국사기를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전제에서 초기 신라 천문기록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고구려가 한나라의 태안까지 쳐들어갔었다고 하는 그런 삼국사기 초기 기록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 기록 그뿐만이 아니라 진화의 다른 고대 사서들도 한 뭐 몇 개, 다섯 개 넘어요.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체크, 사이드체크가 모두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런 천문관측 기록은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랑 상대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고 하는 문헌과 유적, 유물은 당연히 없고 자기 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삼국사기에서 비슷한 말을 하는 문헌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학과 고고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부대륙사관자들은 오로지 박창범의 신라 상대 기록을 성경화해서 적시에 써먹고 있을 뿐입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김부식이 삼국이 천문 기록을 진화의 사서에서 베꼈다고 최초로 비판한 게 일본인 학자였습니다. 일본인이니까 모든 한국사를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의 눈에 더 먼저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이 말하는 것은 신라뿐만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모두 진화사서를 베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 일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진화사서를 베낀 신라 전기 내용처럼 신라의 전기 천문 장마기록이 양자강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의 천문 장마기록도 한반도와 만주가 아니라 진화사서를 베꼈으니까 진화 대륙에 있었던 그 나라들의 위치와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전기신라처럼, 양자강 그 얘기처럼. 왜냐하면 진화사서를 베꼈다면서요. 진화사서를 베꼈으니까 당연히 기록이 똑같으니까 그 위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식이 요렇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 신라 전기 기록을 고구려 백제 거를 갖다가 그대로 쓰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위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진화의 사설을 베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강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박창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록을 베꼈다면 당시 중국 나라들이 기록한 최적일식 관측지와 삼국이 기록한 최적일식 관측지가 평균적으로 모두 같은 위치로 나와야 이치에 맞다. 그런데 일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삼국의 관측지가 나라마다 매우 다른 위도상으로 각각 떨어져 나타나고 있다. 삼국사기가 중국의 기록을 무분별하게 베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의 일식 기록은 각각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관측하여 나온 자료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를 확률적 계산으로 증명할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 중국 사서의 일식 기록을 임의로 뽑아서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에 나누어 싣는 모의 실험을 수천 번을 해보면 삼국의 최적 관측지에 이 정도 위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0임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은 중국의 기록 모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실측했던 기록이다. 한편 신라와 백제가 한반도에서 일식 관측을 했음에도 우연히 최적 관측지의 경도가 모두 중국 내륙으로 나올 가능성도 사실상 0이다. 이들의 일식 기록은 우연히 최적 관측지가 중국 대륙 동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측한 기록인 거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보태드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천문 기록 등이 진화 사서를 베낀 거라고 하는데 일본인이
베꼈으면은 진화 사서에 있는 그 진화 잡국들하고 한국 우리 한국의 삼국이 같은 위치로 나와야 할 건데 수천 번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우리 고구려는 우리 만주 고구려에서 나오고 백제는 초기 후기 백제가 있어야 할 그 위치들에서 정확히 나오고 신라도 전기와 후기 그 기록대로 정확히 나온다 이겁니다. 그 위치로 우리나라의 위치로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그 삼국이 있었던 그 자리들에서 일관되게 천문관측을 했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라 전기의 양자강 위치 그 기록은 김부식이 진화사서를 베낀 거기에 정확하게 양자강 위치에 신라가 있었다고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거는 관측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록 자체를 베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양자강 일대로 관측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 당시에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는 어떤 역사학적, 고고학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창범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삼국사기 일식 기록에 대한 실현율은 80%로 높다. 특히 초기 기록에 대한 실현율은 89%에 이른다. 반면 진화의 일식 기록 실현율은 한나라 때 78%가 가장 높은 거고 그 이후부터 당나라 말까지 63%에서 75% 수준을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다. 일본의 초기 기록은 실현율이 35%에 불과하다. 셋 중 두 개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식 기록을 거기다 쓴 거다. 그리고 또 일본 사서 기록에 쓰인 일식 기록 중 실제로 일어난 일식의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일본 동아시아나 지구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식들이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하대 신라의 일식 실현율이 90%이고 당나라의 일식 실현율이 77%인 점과 비교를 하면은 일본의 일식 기록은 그 신뢰도가 이례적인 만큼 현저히 떨어진다. 자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야마토와 나라 시대만 떼어놓고 봐도 81개의 일식 기록 중 단 27개만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어서 그 실현율이 33%에 그친다. 자료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사서를 우리가 베꼈다고 하기에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관측했다고 잘 나오는 데다가 그 실현율이 무려 80에서 90%에 육박한다. 정작 일본 우리를 비판하는 일본 사서에 써 있는 그 천문 관측 기록들이 진화 사서에서 다 베꼈거나 자기들 보지도 않은 걸 갖다가 막 자기 꼴린 대로 봤다고 썼다 보니까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천문 현상이라는 것이고 지구상에서 없는 그런 천문 현상들이 일본 사서에 적혀 있다 얘기예요. 일본인 자기들이 관측도 안 한 거를 역사서에다 적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계가 열도로 넘어가서 일본을 세우면서 역사서도 만들고 그 역사서를 아무렇게나 썼다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되잖아요.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신라 말기, 그러니까 신라 후기 신라, 후기 신라 때 일식 실현율이 무려 90%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기 신라는 양자강에 있었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신라는 한반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 신라라고 하는 것이 또 뭐 남부대륙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후기 통일 신라의 영역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역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거를 연구하는 거지 전기 신라 그 진화 중남부 양자강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라를 갖다가 신라가 드넓었다. 지금보다 훨씬 드넓었다. 이 얘기가 지금보다 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크지 않느냐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인을 해가지고 대륙에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부대륙 사관자들의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남부 대륙 사관을 설파하는 주요 도구가 이 신라 전기의 천문 기록, 이 양자강 기록, 요거였어요. 이 천문 기록이라는 과학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모든 SF 소설을 정당화하고 현혹하고
과학이라고 하니까 또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거 뭔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대로 낚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남부대륙 사관자들이 유튜브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신라방, 신라소 같은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것들이 신라가 대륙남부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고 하는 그 천문기록은 서기 500년 이전 그 전기신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방 같은 게 생긴 그 당나라는 618년에서 907년에 있었던 나라예요. 신라가 대륙 남부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를 급조하기 위해서 시대도 안 맞는 걸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수백 년 뒤에 생긴 당나라에 생겼던 신라방, 신라소 같은 것을 끌고 와가지고 말하는데 이거 시기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남부대륙 사관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도 그것을 딱 듣고 그대로 따라서 세뇌돼가지고 따라서 말하는 대중들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세계사 교과서를 읽어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계사 공부만 기본적으로만 해봐도 당나라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아주 개방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 개방성이야말로 찬란했던 당나라를 만들어준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당나라가 우리랑 안시성 전투하고 그랬다는데 막 당나라가 마치 폐쇄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신라 같은 나라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신라방, 신라소 같은 지명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당나라는 본래 개방적인 국가로서 신라만이 아니라도 모든 나라들하고 국제교육을 했고 종교와 성에까지 관대하고 개방적이었어요. 신라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서역에 가면 서역 국가들을 위한 접대용 지명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도 그런답니까? 그거 있다고 해서 당나라가 예? 자기들이 당나라 지배했고 당나라 안에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명들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한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차이나타운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한국을 지나가 먹은 게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지명들은 한반도 사람들이 당나라에 건너가 교역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에요. 대륙의 남부가 우리 역사의 중심이었다고 하고 싶다면은 그런 신라방 같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실질적인 통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라가 초기에 대륙남부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통치를 했느냐 하는 역사학적 문헌이 있어야 하고 그 문헌을 증명해주는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 교과서를 보고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어떻게 왜곡되어 쓰여있나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사료가 우리 진짜 역사학적 문헌이 어떻게 쓰여있고 실제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이 어떻기에 지금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쓴 그런 교과서는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이것이고 저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부대륙 사관자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과정을 그냥 훌쩍 건너뛴 채로 단어 하나만 필요해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진화 대륙을 전부 삼국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시나리오에 천착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와 이탈 맥락적인 사료 인용 사기예요. 그거 가지고 대륙의 국경선을 딱 그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의심하는가 싶으면은 어김없이 또 박창범의 천문 검증을 가지고 와서 과학이 우리의 편이라는 식으로 대륙 신라를 또 설파해 나갑니다. 이것저것 확인해 볼 도리가 없는 이 대중들은 그거 보면서 어리둥절하다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낚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근거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래성처럼 툭 건들면 와르르 무너지고 그거에 또 분해가지고
본질적인 역사 얘기는 또 않고 민족사항만 공격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정을 건너뛰고서 놀고 있다 이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거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세계사의 교과서를 볼 때도 조심해야 하는 게 선비족에게 오호란화 시기를 거치면서 이미 거의 멸종하고 사라진 이 진화 한족의 위대함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실제로 학생들이 배울 때도 동서양을 놓고 진화와 유럽사 위주로 배우게 되고 시험에서 출제가 한 65%에서 75%가 진화와 유럽사로 실제 도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 정도의 문제가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미국, 인도 등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화사를 배울 때 북방민족들이 한족들에게 동화가 되어 귀여운 강아지처럼 되었고 한족이 중심이 돼서 진화사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요거를 한국인의 사상으로서가 아닌 진화인의 사상으로서 교과서를 썼기에 요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북방민족이 한족에게 했던 일들을 제대로 알지 않고 그 반대로 북방민족이 그러니까 한족에게 동화되었다는 식으로만 배우면은 역사를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계를 하고 봐야 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한족의 사상을 가지고 세계사를 쓰고 일본인의 사상으로서 한국사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신채호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조선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조선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의 조선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조선의 예수가 아니고 예수의 조선이 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바로 노예 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바로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혀 바로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신채호, 난객의 신년 만필. 저는 역사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방구석 한 사람이 지어낸 소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물론 방구석 한 사람은 충분히 역사가가 될 수 있어요. 그 옛날 선조들도 무슨 대단한 업적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국사를 적고 국사를 논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반드시 역사학적 문헌과 고고학적 유적 유물을 철저한 근거로 내세울 때에만이 그때에만이 비로소 그 사람도 방구석에서라도 한 사람의 역사가가 됩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갖는 게 가장 무섭다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만을 가지고 전제를 딱 이렇게 잘못된 전제를 해놓고 그 위로 오컬트 소설을 딱 써 올려가면은 그건 역사가가 아니에요. 역사는 사서와 유물, 문헌으로 연구하고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신라가 국가 초기에 대륙에 있었다가 지진과 해일 때문에 대륙 남부를 버리면서까지 한반도 남부로 왔다면은 신라 초기에 일어났다는 그 자연재난이라는 게 대륙 남부를 정말 그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을 만큼 초토화시켜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라 초기 시점에서 대륙 남부에 있었던 모든 그 유적과 유물, 사서들은 전체가 소멸되고 없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재난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그 흔적을 보여주는 어떤 에? 무슨 파괴된 유물 같은 것조차 전혀 없을 뿐더러 에? 당시 남아있어야 할 것들은 그냥 그대로 다 멀쩡히 남아있어요. 현재 대륙 남부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물이나 유적이 신라 초기 이전부터 말기 시기까지 재난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대로 발견되고 있다니까요.
그 양자강을 떠나야 할 정도로 재난이 컸다고 하는데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다는 근거로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그럼 왜 근거로 드는 거예요? 한반도로 도망갈 정도였는데 재난으로 그런 것들은 또 일단 시기조차도 안 맞지만은 왜 그건 또 안 사라졌어요? 예? 재난이 그렇게 심했는데 그걸 왜 그대로 있냐고. 대륙백제 이야기하면서 대륙 남부지명들을 얘기하는데 뭐 백제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신라가 한반도로 도망갈 정도로 재난이 심했다면 그런 거는 왜 아무런 얘기 문헌도 없고 왜 초토화 안 되고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문헌과 유적, 유물은 이 남부 대륙 사관자들의 그 오컬트 소설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명이나 유적 등에 관해서는 이 당나라의 개방성이나 삼국시대가 끝난 후에 고구려, 백제 유민들의 이동이나 생활, 그러니까 우리 유민들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독서조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신념을 가지고 설파하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표를 보시면은 신라 초기 시기에 대륙 남중부에서는 초안지로 유명한 그 경쟁 이후에 한나라가 세워지죠. 근데 이 한나라가 항우에 승리해서 한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전 한나라, 이후 한나라를 뜻하는 전한과 후한을 망라한 이 유명한 한나라가 딱 버젓이 있잖아요. 뒤이어 삼국시대와 서진, 동진, 5호 16국, 남북국 시대까지 그대로 쭉 이어지고 있고 그 문헌과 유물 그리고 유적들까지 그 역사들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여기에서 신라가 있었어요? 양자강에? 초기 신라가 강성대국이 결코 아닙니다. 신라가 중기를 넘어서 재난을 피해서 뭐 한반도로 피해갈 정도라면은 저 나라들은 왜 신라처럼 피신을 안 하고 대륙에 있었답니까? 쟤네는 뭐 대지진으로 땅이 꺼지면은 망토가 있어서 막 하늘로 피핑 날아오르고 쓰나미 타고 막 서핑하고 놀았습니까? 정말 마치려고 하다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단 신라는 초기가 강성대국도 아니고 해양대국이 아닙니다. 배를 전혀 못 탔어요. 양자강에서 배를 타고 한반도 남부로 못 옵니다. 신라가 이 왜구가 옛날에 신라를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놀았는데 신라는 육지에서만 대응했지 배를 타고 해전을 벌이러 나간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바닷길이라는 것은 아주 하이리스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에게 이 명나라로 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양자강 신라가 왕족들과 그 수많은 노비들을 데리고 수백 척은 되겠죠. 배가 그 수백 척이 한반도 남부에 아무렇지 않게 상륙을 해서 터를 잡는다. 이거는 한반도 남부가 아주 작고 약한 잡국들이 있어가지고 임나 일본부를 위시한 왜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일본의 논리하고 또 맞아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고대의 그 허접한 배로 바닷길로 이렇게 마음대로 나가는 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닷길을 통한 그런 교역은 우선 제외 옵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길이 아니라 비단길을 통한 교역이 그렇게 성행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 머리에 바닷길이 기본 교역 옵션이지만 그때는 바닷길이 아니라 비단길로 교역을 하러 다녀야 했던 거예요. 게다가 말은 또 흔들리는 배에 타지 않으려 발버둥 칠 뿐만 아니라 웬만한 크기의 그 목조선에 몇 마리 싣지도 못해요. 그리고 출항을 그렇게 억지로 하더라도 안전한 입항까지 보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헌이 있어요. 남조의 송태조는 북방을 방어할 목적으로 고구려 장수왕에게 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장수왕이 말 800피를 보내줬다. 송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고구려를 이렇게 한반도 우리 교과서처럼 한반도 안으로 이렇게 딱 밀어넣고
북위 같은 선비 국가들을 요서해서 대륙 북방에다가 딱 널브러뜨려 놓으면은 고구려가 무슨 수로 남조에 말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고구려가 남조에다가 이 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옵션이 바닷길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고구려 국경을 한반도 안으로만 보면은 말 800필을 배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남조에 보내준 걸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또 고구려가 이 해양강국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요서를 장악하고 하북성 아랫길로 그 하북 평원으로 언제든 통할 수 있었던 그 고구려로 본다면은 말 800필은 그냥 땅으로 가서 지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국경은 한반도에만 있지 않았던 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남부대륙 사관자들의 말처럼 그런 대륙 중앙에 고구려가 있는 게 아니고 요서에서 늘 대륙과 땅이 통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부견이 맡고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이 부견은 고구려 왕족 출신인 고운이 후견을 멸하고 건국한 국가가 부견이에요. 고구려랑 그렇게 사이도 별로 나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육로를 통해서 말을 보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육로를 통한 800필의 말을 지원하는 옵션을 빼고 역사를 보면 고구려도 갑자기 해상왕국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닷길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또 그 해상 고구려가 해상왕국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또 없기 때문에 이 역사를 또 미스터리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잡고 고구려는 충분히 육로로 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런 고구려가 백제와 왜를 상대로 남조와의 교류를 또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로를 차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제와 왜는 바닷길에 또 익숙했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바닷길로 남조로 그냥 가면 될 것을 왜 고구려의 허가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닷길은 이용하기 힘든 것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 백제한테도 역시 함부로 해상강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서 백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서 백제가 대륙에 그 동북부에 이제 대륙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백제 중에서도 비류백제죠. 그러니까 그 비류백제라는 북백제라고 하겠어요. 북쪽의 백제, 북백제와 이 고구려가 요서와 산동 지역에서 같은 대륙 동남부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고 봐야 합니다. 요서를 두고. 바닷길은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길 중에 하나지만은 옛날에는 그 작은 목조선과 사람이 노를 저어야 했기 때문에 좌초를 각오하고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상에 대한 정보조차도 전혀 없단 말이죠. 한두 명이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배가 무거운데 굳이 그런 도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신라는 아주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배를 못하는 국가였어요. 안 그래도 바닷길이 위험한데 배를 못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따라서 이 양자강에 있다가 한반도로 오겠다고 이 바닷길을 통해서 오는 설정은 단언컨대 참이 아니에요, 이거는. 걔네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냥 저는 단정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바닷길을 통해서 한반도로 가겠다. 한반도가 양자강에서 살고 있는데 한반도 남부가 생각이 왜 납니까, 그 당시에? 지도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안 그래도 그렇게 삼국 중에서 배를 제일 못하는 신라가 그 바닷길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규모로 상륙한다는 그런 설정은 꿈이에요, 꿈. 꿈도 아주 개꿈이죠. 왜냐면은 본인들이 또 해일과 지진이 나서 한반도로 피신했다면서요. 땅에서 지진이 나고 바닷길에 해일이 온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워서 신라가 양자강에서 한반도로 국가를 옮겼다는 거잖아요. 아니 해일이 있어서 도망을 가는 건데 어떻게 해일이 치는 바다로 도망을 가요? 바닷길을 통해서 한반도로 갈 수 있어요? 해일이 치는데? 그 해일 무서워서 나라를 옮기는데? 평양 북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도망을. 그 정도로 신라가 배를 잘 타면 그냥 거기에서 서핑을 하고 있던가 하면 되지. 왜 양자강에서 떠납니까?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서핑을 하고 놀지. 저는 남부대륙 사관자들을 주도면밀하게 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남부대륙 사관 비판하는 영상을 한 두 개 정도 올렸는데 책을 보고 한다는 사람이 실시간 영상을 딱 틀어놓고 저보고 뭐 뱀의 혀를 놀린다느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봤는데 뱀의 혀 같은 게 아니라 원래 남부들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만 나는 걸로 그냥 툭툭 치면은 자기들끼리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전혀 책을 안 읽고 단어 하나로만 소설을 쓰니까 이렇게 잼만 툭툭 치면 지들끼리 그냥 그러기 상태에서 민족사학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보는 사람 많고 낚였던 사람은 많은데 이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 쪽팔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육지로 도망갔다고 보면은 이 육지로 U자를 거꾸로 돌아서 하필 또 한반도 남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바로 개그 콘서트잖아요. 왕족들이 노비들 쫙 데리고 이렇게 U자 거꾸로 대륙 국가들과 백제 고구려 보고 길터라고 하면서 유유히 걸어갔어요. 이렇게 그 국가들이 예? 그 북방 국가들이 사실상 신발다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거짓고라한 신라 사람들 보고 길을 딱 터면서 어서옵쇼 형님 레드카펫 깔아놨습니다 형님 그러고 있었어요. 양자강에서 요서까지만 해도 일단 1000km는 발로 걸어와야 했을 텐데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누구의 방해도 없이 경주로 걸어 내려갔습니까? 이제 이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소설을 보태시겠습니까? 신라가 경주로 갈 수 있도록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도원결의를 하면서 신라를 안전하게 가도록 해줬다는 그런 소리를 할 겁니까? 아예 그냥 꽃마차도 되셨다고 하지 그러세요. 아이고 요서까지 어떻게 오셨소? 지금부터 우리가 당신들을 경주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꽃마차 태워줬다고 하세요 늘. 아니 신라가 한반도로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반도의 남부에 아주 약하고 작은 잡국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 안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라는 거기 가자마자 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백제가 있는데 뭐하러 그런 강대국을 갖다가 에? 이웃으로 두려고 거기다가 보내줍니까? 이 바보 같은 애들 아니야 완전히. 생각을 한 장만 해서 그래. 한 장만 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차원만 해서 그래요 생각을. 이 역사란 무릇 끝도 없는 건데 겸손하게 책을 안 보고 이 소설에만 천착하니까 자꾸 이런 증세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신라가 양자강에 있었고 재난재해로 도망을 가야 했다면 차라리 한반도가 아니라 재난재해가 미치지 않는 주변 다른 국가의 땅을 빼앗거나 곧바로 그냥 내몽골로 올라가는 게 더 현실적이었겠죠. 하지만 초기 신라는 어느 약한 국가도 이길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똑같은 빵셔틀 약소국이었어요. 대륙을 갔다가 자기들끼리 함부로 몰려다니면서 산책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책을 전혀 안 보면서 혹은 한 권만 보는 그런 책을 보고 한다는 사기 컨셉에 낚이지 마세요. 책을 보고 한다면 왜 그런 삼류 오컬트 소설만 주구장창 나온답니까?